아, 이거 힘이 왜 이렇게 써? 그렇지, 풀치 쌍거리. 아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와. 내리면 두 마리가 옵니다. 사이 쉽습니다. 아. 오. 뭐야, 이거 또 반토막 대리가 올라가. 반갑습니다. 카이피싱 한종호입니다. 아,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드디어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여태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카약을 타지 못하고 방파제에서 풀치 낚시만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상이 좀 오전에는 괜찮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역시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와야지 진한 바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풀치 낚시 좀 해봐야 딱히 큰 바다에 왔던 느낌 안 드는데, 역시 카약을 타고 나와야지 넓은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수고요. 여기는 처음 와본 곳이에요. 이쪽에서 제가 좀 답사겸 와봤는데요. 풀치 낚시, 납풀치가 나오는 거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낮에 메탈로 삼치 있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낚시는 글쎄요, 뭐 채비는 가져왔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뭐 문어도 잠깐 시간이 남다 그러면 문어도 잠깐 해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등대 보이신가요? 하얀 등대. 이쪽으로 돌아가면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해변이, 조그만 해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카약을 런칭을 할 수 있는가 좀 보고요. 나중에 캠핑을 좀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확인 겸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그 해변 쪽이 괜찮은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노을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저쪽은 조류도 빠를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초썰물로 바뀌었습니다. 만조가 5시 반인가 만조인데요, 지금 초썰물로 바뀌었어요. 완전 간조는 11시 반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페달 이거 조종했더니 정말 편합니다. 야, 그 빡빡한 걸 타고 다니다가 이 부드럽게 조정했더니 굉장히 편해요. 아, 이제 좀 탈 것 같습니다. 아, 이 곡불이 쪽 오자마자 노을이 좀 있습니다. 항상 처음 와본 곳은 항상 그렇듯이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이 지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와본 곳은 항상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돼요. 아, 여기는 파도가 확실히 높네요. 아, 저쪽에 몽골 해변이 조그맣게 보이죠? 제가 저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어제 오후에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캠핑을 하고 야간에 풀치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답사를 안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도 하고 해서 그냥 차라리 답사를 좀 하고 나중에 오더라도 답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 왔어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경사가 이렇게 지금 몽돌이인데 경사가 한상이 잘 보이진 모르지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사가 가파른 곳은 파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드라도 파도가 어느 정도 좀 있죠. 카약을 랜딩할 때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물 때는 두물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첫설물이니까 빨리 낚시해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은 메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탈 낚시는 안 해봤는데,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 수온이 24도 나오네요. 일단 메탈 하나 달고요. 메탈 25g짜리, 아니 30g이구나. 30g에다가 카드채비로 해서 일단 던져볼게요. 이쪽에 정치망 때문에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로드는 애깅떼 가져왔습니다. 애깅떼 한 대는. 메탈채비는 애깅떼로 사용해볼게요. 전에 작년에 메탈로 푸치 잡았는데 아무튼 메탈 한번 던져볼게요. 깃발을, 다이빙 깃발을 제가 달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낚시 안 되면 물놀이를 할 수도 있어서 다이빙 깃발도 가져왔어요. 이때 뭐야? 오, 오, 갈치! 우와! 갈치 나왔습니다. 와, 첫 캐스팅에 갈치 바로. 와, 첫 캐스팅에 풀치가 나왔어요. 야, 첫 캐스팅에 풀치가 나왔습니다. 야, 풀치 한 마리 있습니다.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한 2지? 예, 2지 약간 넘네요. 아, 좋습니다. 오, 풀치 나와요. 첫 캐스팅은요, 바로 나와버리네요.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첫 캐스팅이 나와버리니까. 설마 한 마리 끝일까? 와, 첫 캐스팅 한 마리 나왔으면 바로 또 나와줘야 되는데. 이따, 이따, 이따. 와, 이놈. 힘 굉장히 쓴데요? 아, 이놈 뭐야? 우와. 풀치 같은데? 처음에 힘 쓴, 아닌데? 올라와서 터는데? 성대? 뭐야, 에이씨, 왜 이렇게 힘을 써? 야, 아, 씨, 깜짝 놀랐잖아. 뭐지? 전갱인가? 전갱이, 전갱인가요? 전갱인 것 같은데? 엄마가 힘써서 깜짝 놀랐네. 애깅떼라 그러나? 야, 애깅떼로 해도 재밌네요, 이거. 바닥인가? 뭐였지? 뭐였지? 아, 풀치가 물려있구나. 아씨, 미안해. 못 알아봐서. 아, 풀치가 물려있었어요. 야, 감이 없더라. 근데 너무 작아서 그러구나. 자, 아무튼 두 번째 풀치 했습니다. 아이고, 얘는 좀 작네요. 풀치는 꼭 밑걸림처럼 딱 그려가지고. 이때, 아, 이때, 이때, 아, 홀링 바이트. 와. 야, 풀치 두 마리. 야. 야, 풀치 두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 아, 두 마리 쌍거리랜데요. 오. 야, 뭔 일이냐. 하나는 메탈에, 하나는 카드채비에. 야, 좋습니다. 오늘 여기 풀치 타작하겠는데, 보니까. 두물인데도 조류가 굉장히 잘 갑니다, 이게. 근데 여기, 아, 두물 때 이렇게 잘 가는데, 조류가. 한 다섯 물부터는 굉장히 여기 이쪽에 조류 빠를 것 같네요. 아,
선행기 타고 왔으면 포인트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히트. 아. 와, 힘은 굉장히 센데. 아, 얘는 전갱인가? 우와, 힘을 굉장히 씁니다. 야, 야, 솔직히 큰 녀석도 힘 안 쓰는데 너. 야, 가, 가. 알았어, 살려줄게. 왜 떨지? 몰려 있나? 와, 다 와서 힘이 엄청 쓴데. 오씨, 뭐가 물려 있었네. 우와. 우와, 꽁치. 야, 여기 베개 다 나구나. 우와. 와, 꽁치 싸죠. 처음에 뭐가 하나 물려 있었어요. 꽁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가 더 물려 있었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정갱이가 친 것 같은데. 이야, 꽁치 사이즈 보이시. 이게 꽁치 맞죠? 와. 아무튼 얘는 살려주겠습니다. 가, 우와, 가, 가. 우와, 야, 너무 무섭게 생겨갖고 도저히 그냥 살려줘야지. 첫살물, 두물, 진짜 물때는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물, 두물, 세물 물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물때입니다. 아치, 히트. 아, 바닥에 뭐가 엄청 많아요, 우리들이. 에이씨, 정갱이가 또 빠졌나? 정갱이? 그치, 와, 저게 다 붙였어? 야, 씨, 그치, 코. 이거 뭐야?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그치. 아, 저게 다 푹친가 본데, 지금.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못한 게. 아, 얘는 정말 너무 불쌍해서, 나 죽게 너무 불쌍해서. 아, 어떻게든 살아봐라. 아, 이게 다 푹치냐, 그치? 와. 못한 게 엄청 찍겠는데. 우와. 그렇습니다. 내리자마자. 우와, 이게 다 붙인가 보다. 못한 게 찍힌 게. 우와.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찍힙니다, 지금. 저기 다 붙인가 본데. 그 잡아서 놔줄게요. 빨리빨리 내려오겠습니다. 바로 내려볼게요. 바닥에 뭐, 놀고 그래요. 제가 탄 게는 좋지가 않아서. 이게 부유물인지 목인지 부분은 안 가는데 아무튼 뭐가 많습니다. 바로 있지. 아, 히트. 히트. 우와, 이거 전갱이야? 풀치. 와, 이게 지금 전부 붙인 거 봐요. 지금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찍히는데. 옆구리 걸렸습니다. 옆구리에 걸러서 울고. 바로. 지금 이게 게로웨이랑 포인트 유지하면서 지금 낚시를 하는데, 저거였으면, 캐치파였으면 포인트 유지가 안 돼서 아마 힘들게 낚시했을 거예요. 허이트! 바닥에 있는 게 전부 풀치에 풀치. 오우, 오, 얘는 흠쓰네. 못한 게 지금, 와, 제대로 부기 됐습니다. 와. 이야.
바람이 엄청 입소해. 홀링 바이트. 그냥 내리면 모릅니다. 내리면. 우와. 우와. 오. 야, 얘는 뭐 두 마리야? 이렇게 입소. 우와. 두 마리인가 본데. 야. 우와, 얘 하나 사이즈 좋다. 우와. 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오, 얘는 하나는 갈치예요, 갈치. 이야. 멋집니다, 와, 사이즈. 아니, 풀치를 여태 내가 야간에 잡고 있었는데, 주간에 이리 잘 나오는데. 와. 얘는 딱 3주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힘이 왜 이렇게 써? 와, 얘는 풀치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아, 야, 초반에 힘을 굉장히 써요. 하드칩에도 굉장히 잘 물고 올라오네요, 얘들. 순식간에 빠져. 아, 이따.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 얘는 사이즈가 좀 작나? 얘는 너무 작네요. 빨리 가. 빨리 던져야 된다. 가보자. 야, 그냥 1타 2피입니다. 1타 2피. 1타 2피에요. 아, 옆구리 걸려서 방금 놔준 녀석 아니야, 씨. 야, 방금 패려준 것 같은데, 너. 방금 살려줬잖아. 아, 빨리 내려. 작은 애들 좀 봐. 와, 내리자마자 폴리바이트. 야, 씨. 와, 와, 얘도 두 마리. 야, 얘는 사이즈 좋습니다. 와, 야, 너 어디서부터 빼야 되냐? 내 아, 사이즈 좋은 녀석도. 와, 좋습니다. 아, 지금. 저기 옆방이라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와, 홀린 바이트. 야, 이거 한 마리가, 씨. 조그만 게. 오전 8시입니다. 아, 벌써 8시야? 와, 내리자마자 그냥. 아,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어. 바글바글 합니다, 이 밑에 지금. 우와. 버글버글해요. 그냥 내리면 물입니다, 내리면. 아, 야, 내리면 물어요. 홀링으로 잡아야 되겠어. 아, 저 포인트 딱 저기 앞에 아니면 절대 안 오네요. 다른 데로 있다가 좀 이동을 해볼 건데.
풀치죠? 또 처음에 힘 많이 뺐었다가 안 쓰면 줄이 한참 풀렸습니다. 트롤링을 잡았습니다. 와, 얘는 사이즈가 우후. 마지막까지 힘을 쓰는데 제대로 됐습니다. 와, 풀치 사이즈 좋아졌습니다. 야, 얘는 사이즈 좋습니다. 아, 이제 이거 먹을 걸 다 꺼내야 되나? 와이트. 다 올라왔어. 이야, 오늘 풀치 아마 망쿨하게 생겼네요. 망쿨을 짐작해 봅니다. 이거 오전에 망쿨 하겠는데요. 와, 딸렸다. 역시 풀치 이빨 날카로워요. 딸려버렸습니다. 합사가 지금 0.8이거든요. 합사를 지금 쳐버려가지고. 아, 체비를 드셔야 됩니다. 일단 먹을 만큼은 충분하게 잡았어요. 채비도 천천히 하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왕 끊어진 거. 네, 커피 한잔 마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풀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이빙 못 하겠는데. 아, 근데 왜 풀치가 저 한쪽에 몰려있을까요? 저쪽에만 딱 그 자리만 몰려있네요. 이쪽에서 좀 안 남는다 싶으면 저쪽 뒤에 또 뿌리러 가볼게요. 그렇지. 오씨. 아,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내리면. 야. 바로 내려야죠. 어? 금방 또 내려가 버리네. 한 2km, 2.5km로 떠 내려갑니다. 오늘 2물인데. 그러면 여기 8물 때, 물 빠를 때 절대 여기 오면 안 돼요. 엄청나게 떠 내려가 버리네. 어? 왜 떠버리지? 와, 또 나가 버렸네. 와, 또 합사가 나가 버렸어. 또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합사를 계속 치지. 와이어도 있습니다. 와이어를 또 터지면 와이어를 달아버릴까 미리. 와이어를 체결해 할게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쳐버릴 정도면 계속 와이어까지 달았는데 또 쳐버리면 카드챕에 띄어버릴게요. 저쪽 갯바위 한번 가봅시다. 여기 뒤에 있는 보이시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 갯바위. 여기 다리 힘으로는 5.5kg 나옵니다. 이거 다리가 너무 부실해서 다리를 크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안 붙어있나? 아, 여기도 있어요. 우와, 힘 굉장히 쓴다 이놈. 오, 뭐지? 풀치가 이렇게 힘을 쓴다고? 우와, 풀치 맞네. 아, 여기, 오! 어, 빠졌습니다. 아, 씨, 엄청 힘쓰지, 빠져버리네. 여기도 있습니다, 풀치. 아, 빠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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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큰.
근데 이게 정적이 아니야. 풀치 아닌 것 같아 이건. 아, 풀치 맞는데 엄청 커요. 아니구나. 와,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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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깁니다, 조깁. 우와. 사이즈 좋네요. 족식하면서. 야, 백조기 사이즈 좋습니다. 와. 백조기도 하나 있습니다. 우와. 야, 5분 깔렸습니다. 깔려, 지금. 못한 게. 아, 오후에 바람 커지기 전까지는 좀 낚아놔야 됩니다. 잡아놔야 돼요. 맛있게, 홀리 맛있게. 우와. 이거 엄청, 우와, 이렇게 터면. 과연 뭐지? 엄청나게 땡겨왔는데. 오! 우와! 뭐야, 이거? 하얀 뽀뽀가? 뭐지? 우와, 백조기. 아니, 돼요. 백조기야? 오. 백조기, 백조기. 우와, 여기 백조기 사이즈 이만씩 갑니다. 우와. 조기 사이즈. 우와. 오, 힘이 굉장합니다. 우와. 우와, 좋습니다. 카드칩이 잘 나오네요. 우와. 아이고, 정신없더라. 우와. 뭔 놈의 백조개 저 사이즈 코? 우와. 여기는 풀치 포인트가 아니고, 여긴 또 백조개 포인트네. 다양한 오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야, 역시 포인트가 중요해요. 예, 좀 틀려버리니까 안 나와요, 이쪽은. 좀 깊이 가라앉히고 트롤링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할 때까지. 아, 트롤링으로 잡았습니다, 트롤링. 우와, 이거 엄청 쓴데. 빠졌나? 안 빠졌어요, 안 빠져. 풀치입니다, 풀치. 야, 이렇게 잡기 쉬운데. 풀치 정말 잡기 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와, 이제 날씨 벌써 그득그득 하네요. 오늘 오전에 망풀 하겠습니다, 망풀. 어우, 쇼 파이트. 아, 파이트, 파이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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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우와. 두 마리야? 두 마리. 야. 두 마리가 걸리니까 손맛이 죽여줍니다. 와. 오, 오창이 벌써 꼬득꼬득 해버렸는데 이거. 얼음도 진짜 오늘 못 잡을 줄 알고 얼음도 안 맞았는데. 다행히도 날이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바로 위에서. 우와. 바로 위에서 받아먹었습니다. 와우. 이야, 이거 전갱이지? 이렇게 날이 친 거. 와, 전기형이야. 야, 풀치가 위에, 아, 고등어네. 풀치가 위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 새끼가 물어버린. 고등어.
와, 고등어. 뭘 고등어까지. 야, 고등어 먹는 게 필요 없어. 어, 뭐야 이거? 오, 씨. 야, 무조건 폴링바이트구만. 아, 팔 아파. 뭐냐? 그렇지. 그렇지, 풀치 쌍거리. 우와, 이 하나는 크다 커. 됐나? 야, 야,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들어가. 꾸벌에, 꾸벌에서 넣어야 되네, 이제. 큰일인데. 그렇지, 이렇게 잡습니다. 야, 그냥 뭐, 내리면 폴링바이트에요.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와, 너무 멀리서 물었는데. 아, 그냥 부드럽게 따라오네 또. 빠졌지? 멀리서 물었어요. 오늘 100% 망쿨입니다. 안 들어가. 아씨, 저거 먹을 거로 이따 빼놔야 되겠네. 폴링바이트나? 그렇지. 아이씨. 폴링바이트인데. 아, 때리자마자 바로. 와, 얘는. 오, 뭐야. 우와, 풀치가 막 때려. 우와. 한 7마리가 때려 올라온다. 사이즈 보세요. 와, 전부 삼지급입니다. 와, 피. 야, 틀니가 빠져버렸네. 아. 미안해. 와, 때로 올라옵니다. 때로. 이거 하나에. 아, 마감이가 빠졌어. 좀 정지 좀 해야겠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완전 꽉 차버려 가지고 안에 먹을 것 좀 넣어놨는데 그걸 좀 빼버려야 되겠어요. 이게 앞쪽에 들어가려나. 아, 아이스박스에 있는 걸 좀 꺼내서 앞쪽으로 좀 보냈습니다. 안 들어가요. 너무 많이 잡아서. 일단 먹을 거 다 꺼냈으니까 망쿨 해야 되겠습니다. 다 채워볼게요. 아니, 답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답사가 돼야 되는데. 원래 포인트를 알았던 사람처럼 굉장히 온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와, 9시인데 벌써 풀로가 끄득끄득 합니다. 3분의 2가 찼어요. 이제 뭘까요? 아, 그렇죠. 아, 그냥 1타 1패예요. 빠졌다. 빠졌나? 빠졌네. 아씨, 1타 2패입니다. 아, 이제 뭐 빠져도 괜찮아요. 많이 잡아놨으니까. 여유가 생기죠. 턴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역광 때문에 카메라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잘 나올 것 같아요. 와, 치티티티티. 처음에 이렇게 힘써요. 딱 3초. 와, 또 빠졌나? 와, 또 빠졌어. 치티티티. 또 빠졌어?
빨리 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했죠. 아, 알았어. 풀채 아니고 이제 갈치죠, 갈치. 좋습니다. 갈치입니다, 갈치 이제. 풀채 아니죠, 갈치죠. 이제 조그만 구멍으로 못 넣겠어요. 마이크. 야, 내리면 물구만. 내리면 물어버려. 어? 어찌해야 될까? 아씨, 아이스박스 겁나 큰 거 가져왔어야 되네. 갈치, 갈치 전용으로. 너무 작은데. 얼마나 갈치가 많길래. 와, 버글버글 하나 봐요. 막 벌려요, 그냥. 얘는 너무 작네요. 야, 가라고. 카약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냐? 카약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냐? 야, 풀치가 얼마 찾는 거 아니야? 메탈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카메라 각도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이렇게 옆방이면 너무 화질이 뭐 밝혀? 어, 씨. 폴링 바이트. 그냥 내리면 두 마리가 물죠. 내리면. 와, 내리면 두 마리가 물니다. 좋습니다. 후진으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라지 반대로 끄면 후진이 됩니다. 후진. 다 왔어. 와, 다 와서 먹었습니다. 아, 얘도 털 때, 우, 제대로 훅이 돼서 안 빠질 것 같아요. 갈치입니다. 풀치 아니에요. 갈치입니다, 갈치. 그냥 쭉 따로 불러나? 쇼파이트. 와, 쇼파이트 났네. 와, 이거 물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물 위에가 여기서 지금 보여요. 애들이 입질한 게 보여요, 여기서. 이게 위 올라가지고 막 입질합니다. 아, 오늘 팔 좀 아프게 생겼는데요. 자, 이제 반응 없어요. 저 흘러갈 동안 반응 없으면 웜으로 좀 바꿔볼게요. 지그헤드가 12g 하면 제일 무거운 건데. 저 지그가. 아, 이띠띠띠. 또 빠져버렸나? 아, 씨. 안 빠졌지? 아, 세 번 연속 빠뜨리면 안 되지. 야,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요. 작은 녀석이지만은. 아 이제 팔이 너무 아파. 이게 거치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파요. 딱 이렇게. 뭐야. 바이트 그냥 쭉 따라오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주소 담기 바쁘구만. 손질하려면 죽었는지. 야, 이거 포인트 유지가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캐치파워도 페달이 있음을 뭐 줄까? 아, 히트! 야, 오! 네. 아우, 팔 아파. 니는 숙취가 아닌 것 같은데, 토는 게. 고등어네, 고등어. 토는 뽀라스니까 아닌 것 같더라.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 색깔을 바꿔서 요것도 안 먹히면 이것도 안 먹히면 웜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웜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때리자마자 씨. 어? 이 색깔인가? 어우 때리자마자 뭐야 고등어. 야 씨. 야 이리와 이리와. 고등어 사이즈 괜찮은데. 우와 얘는 심해가 돼버렸는데 살려나? 심해가 돼버렸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와 끊어졌다. 야 치그헤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웜을 한번 내려볼게요. 지그헤드가 통할지. 와, 치긴 치네. 12g짜리 지그헤드예요. 이때. 아, 빠졌나? 아, 붙어 있네요. 치. 눈빛 붙이. 으아, 사이 좋습니다. 아. 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물이 안 가고 반응이 없을 때는 역시 메탈보다는 지그헤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스박스가 얼음이 얼마 없어요. 아까 얼음 하나를 빼고 그랬잖아요. 얼음 두 개 가져왔는데 워킹에서 하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씨. 아 지게이드가 쇼파이트가 달라요. 아 이때 우와. 아. 오, 사이즈. 야, 갈치입니다, 갈치 그냥 사이즈가. 아, 지그헤드로 하나하나씩 잡은 것도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있지? 아, 야, 좋아요. 확실히 이게 시그레드가 물 안 갈 때는 확실히 빠른 것 같습니다. 메탈보다. 네, 알았어. 그래도 사이즈 좋습니다. 와, 야, 야, 사이즈 다 좋아요. 갈치를 잡았습니다. 갈치. 망쿨 하고 밥 먹죠. 이제 조금 있으면 망쿨 됩니다. 물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 10분만 더 해보고 밥 먹을 때를 좀 찾아보게요. 바람이 터지면 밥도 못 먹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와, 파이팅! 와, 그렇죠. 바로 이 맛이죠. 초반에 힘 엄청 쓰는 거. 아, 일로 와. 아이고, 얘는 너무 작다. 야, 어이. 아, 먹어라. 아,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손맛, 짜릿한 손맛. 끝까지 따라오구만. 아, 좋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먹었어요. 아, 바람 터지는데. 오씨, 이제 나오려고 그래. 막 붙이고. 아, 놀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아이스박스에. 아이스박스에 제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아, 바람이 터졌습니다. 아씨, 정신도 못 먹고 가게 생겼는데, 이거 보니까. 메탈 한번 던져볼까요? 아, 저 지그레드가 너무 가벼워서. 메탈로 던져보겠습니다. 지그레드가 너무 가벼워서 안 되겠어요. 지그레드가 무거운 게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치지? 거둥어인가? 아가야가 물어버렸네.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작은. 잘 살아라.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작은 게 물어버렸습니다. 확실히 애깅떼가 손맛은 좋네.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돌릴라 그러는데 물어버리네. 우와. 야, 사이즈 좋습니다. 진짜 다 좋네. 여기 올라오면 무조건 쿨러 큰 거 갖고 와야 돼. 큰 거. 긴 거 있잖아요. 풀치 전용 쿨러 가져와야 됩니다. 와, 좋아요. 이 힘 굉장히 쓴데.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된 녀석 같은데. 아, 옆구리 걸렸구나. 전부 꼬리는 파악을 잘라먹고. 좋습니다. 이제 쿨러에 넣기가 좀 약간씩 힘들어요. 거의 지금 다 찼습니다. 다 찼어. 네, 조금씩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 바로 위에서 바이트. 이야, 웨이드로 완전 떠있네. 물 위에 그냥. 와, 물 위에 그냥 떠있습니다. 떠있어. 또 그냥 바로 위에서 물어버리네. 자,
두 번만 저킹을 해보고 안 나오면 밥을 먹으러 갈게요. 저쪽 해변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서. 한번 두 번 감으로 하죠. 조금만 좀 잔잔하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진짜.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볶음밥을 꺼낼 수 있을까? 어이씨, 갈치들이 얼음이 없으니까 갈치들이 젓갈돼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얘라도 넣어놔야 되겠다. 하고 아, 다 됐습니다. 올라. 아, 지금 바람이 약간 타지긴 타였어요. 밥 먹고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일단은 볶음밥이라도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빨리 먹죠. 얼굴에 뭐 안 묻었죠? 아, 문어 통발 많이 깔아놓네. 역시 문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잡어도 문어를 잡은다 해도 넣을 데가 없어서 못 잡아요. 아무튼 한 끼는 때웠네요. 어떻게 해서 이제 들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정각 12시거든요 이제 들물로 받겠어요. 얼음 때문에 오랫동안은 못하고 좀 해보다가 안 나오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잡아놓은 거 젓갈 될 것 같아요. 얼음이 너무 부족해. 여기는 살이 물 때는 못 올 것 같아요. 딱 한 물에서 세 물까지만. 저쪽에 백파가 보인다든가 하면 그때 철수할게요. 지금도 파도가 약간 높은데. 아,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아까 처음 왔던 자리에서 치가 바로 나와주네요. 아, 여기 그냥 꿈치 성질 같은데. 아우, 야, 활성도 장난 아니네, 얘들. 손 다치겠다, 사람은. 바람 굉장히 많이 불죠?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아, 이제 노인과 바다 돼버리겠는데, 이러다가. 얘들이 이제 먹이 활동 할 건데. 아, 슈퍼파이트. 야, 슈퍼파이트 엄청납니다. 짜짜짜짜짜. 우와, 오씨, 뭐야? 어떤 녀석이 꼬? 풀채 아니야? 아씨, 풀채가 아니구나. 저기, 야, 이 삼바 죽이네 고등어.
정말 힘 좋습니다. 손맛도 좋고 손맛 진짜 좋네요. 고등어 와, 차고 가는 게 여기서 입까지 그냥 차고 가보니. 야, 여튼 해달이 포인트 유지가 되니까 정말 좋아요. 캐칭 하지 않았으면 벌써 짱짱으로 갔을 것 같은데. 캐치는 이제 캐치파워 같은 경우 좀 멀리, 포인트가 좀 멀리 있는 곳 갈 때 좋고, 포인트가 좀 가까운 곳은 개로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포인트 도착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헤들로 계속 포인트 유지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아주 좋습니다. 와, 진짜 히트 고등어냐? 아, 달달달 떠는 거 보니까 또 아, 불치. 아, 얘는 죽어버렸네. 바늘을 삼켜버렸어? 재밌습니다. 어? 와. 바로 쳐버리네. 풀치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계속 이렇게 쳐버리냐. 밑에를 치면 좋은데 자꾸 쇼프리들을 쳐버려. 치는데 겁나 치긴 치는데 이게 안 되지. 아, 그렇지. 아씨. 엄청 쳐. 크게 안 돼. 이게 바늘이 커 놓으니까. 우와. 같이 뗀 것 같아. 같이 뗀. 바로 지금 위에 있는가 본데? 와,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거의 1m도 안 되게 지금 떠있네요. 와, 바로 쳐. 그냥 위에 있습니다, 위에. 1m도 안 돼요. 야, 1m도 안 되게 떠있어요. 아, 바늘. 좀 끌어보겠습니다. 풀올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끓으면 돼. 와. 오, 힘 좋아, 힘 좋아. 알았어, 알았어. 올려줄게. 이야. 우와. 뱀이다, 뱀이다. 오. 위에 완전 떠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 한 2-3m만 풀어주고 살짝 끌으면 바로 물어주네요. 야, 이제 녹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내리고 아우. 야, 어떤 녀석이 쳐버린가? 들어 갑니다. 밑에 지금 홀링 바이트가 계속 돼요. 내리면 오, 여기까지 미쳐 버리겠다. 그냥 위에 있습니다. 위에. 내리면 그냥 무조건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바늘이 좀 커서 지금 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유. 그냥 있어요. 딱 2m입니다. 2m.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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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 좋습니다.
야, 쿨치가 한번 있으면 이렇게 있네요.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2m에서 안 내려가요. 다시 거꾸로 올라옵니다, 메탈이. 조심히 15m 나와야지 잘 봅니다. 15m 밑으로 가니까 입질이 없어요. 15m 그 지점에서 입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와요. 야, 재밌네요, 이거. 그치? 아니, 게로웨이. 수면하고 카약하고 높이가, 카약 높이가 낮으면 확실히 안전적이에요. 수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안전적이에요. 아이티트. 폴리바이트. 아, 얘는 좀 가벼운 녀석 같은데. 역시 가벼우네. 오, 하늘이. 이 수시로 이거 선을 확인, 줄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쇼크리더를 굉장히 두꺼운 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출치할 때는. 뭐 와이어 위쪽을 쳐버리니까. 역시 그람수를 좀 높은 거 좀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람수가 지금 12g이 제일 높은 건데, 그람수 한 15에서 20g짜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 핀이 물을 막아주니까 앞쪽으로 튀지는 않네요. 아, 이제 여름도 다 가버리고 다이빙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쿨치 안 나왔으면 그냥 무조건 다이빙 했는데, 쿨치가 나와버린 바람에. 여기에 오곤이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오곤이 보이더라. 이제 옆구리에 걸려서 왔습니다. 야, 풀치 오곤은 이제 알겠어. 뭔지. 아, 이건 내장이 터져버렸네요. 아, 이렇게 가벼운데. 아이고. 야, 아, 빨리 놔줄게. 어이구. 와, 이제 꼬맹이 올랐네. 바로 내려볼게요. 오곤이 굉장히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로 내리자마자. 아, 아. 지금 저거 보는 거야, 이게 다? 야, 씨. 보도 깔린데, 그러면. 이게 다 보도 오면. 야, 이 밑에 다 보도인가 봐요. 풀치가 아니고. 고등어는 넓대도 있다, 넓대도. 고등어. 이거 고등어 뭐 카드칩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작겠는데요? 고등어 칼칩이 내리면 굉장히 많이 잡다. 아이고, 이제 팔이 너무 아프다, 이제.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아, 뭔가 걸었어. 어, 걸었어. 폴링 바이트 빠졌네. 이렇게 탄 녀석은 고등어 같아요. 그래요. 오분이 잔뜩히 몰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 고등어 땐가? 아.
내리자마자 번호대인 것 같은데. 뭐야? 어씨, 풀치였네. 오. 미안하다. 야, 너무 잔인하게 지금. 내가 감을 못 잡았다, 넌지. 아까 썰물 때는 어구들이 엄청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때가 많지가 않아요. 적은 규모, 규모 적은 규모, 규모로 규모? 기, 규모, 규모 규모지 적은 어군 단위 모여서 다닙니다. 풀치다 풀치. 이거는 3초 손맛이면 무조건 풀치예요. 바닥에 딱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 이 작은 녀석들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어우, 아파. 아, 빨리 가. 아, 씨, 야, 큰 녀석 나와라. 수치 5분이 안 보여. 아까 저쪽. 저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저건 안 보입니다. 여기서 하면서 뒤로 흘러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흘러서 들어가겠습니다. 맞지 말으라. 야, 이거 다 풀치야,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와, 뭐야, 이것도 반토막짜리가 몰랐다. 야,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데요. 반토막짜리 올랐습니다. 빨리 내려, 빨리. 반토막짜리 올랐어. 어이씨. 투토막 나와야 되는데, 반토막. 투토막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저렇게 되면 투토막밖에 안 나오죠. 아니, 5분이 있습니다, 이미. 바로. 수심 몇 메타? 5m? 5m만 내려서. 아, 됐다. 5분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푸치가. 와, 살짝 걸렸다. 아, 구겨내야 되네, 이제. 구겨내야 됩니다. 와, 5분 아직 있어요. 빨리 잡아야 돼. 엄청나게 칩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몸통 걸었습니다, 몸통. 이야,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바닥에. 어우, 씨. 손을 울어, 이 자식이. 야, 너, 내 손이 보이냐? 오! 또 손을 묻네, 처음 보네. 아, 꼬리가 닿다. 토막을 내갖고 내야 되겠는데. 토막을 내서. 토막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야, 엄청나게 칩니다, 이거. 내려볼까? 아,
아, 빠졌어. 안 보인다, 이제. 아, 디스. 오, 얘는 힘 엄청 쓴데. 아, 그렇지. 바로 이 손맛이지. 야, 와, 조그만 거 새끼 무서워. 야, 너, 이 조그만 것이 힘을 잃겠어. 잘 빼줄게. 그래야지 너가 탈지. 빨리 내려야 돼. 큰 놈 잡아야 된다, 큰 놈. 아, 여기 보인다, 보여. 있어, 있어. 아직 안 빠졌어요. 엄청 칩니다, 지금. 아, 띠띠. 띠띠. 야, 아직 안 빠졌어요. 있어요. 와, 있어, 있어. 아이고, 이제 찍어놔야지. 아직 있어요. 아직 안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아이고. 우와, 힘 엄청 쓴다, 얘는. 이야. 얘들 어군이 보이면 그냥 무조건 폴링 바이트입니다, 그냥. 이러다가 오늘 풀치 아이스박스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자. 오군이 여기는 안 보인다. 풀치 아이스박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베이트핏이 오군이 보이면 풀치가 달라드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베이트핏이 와 히트 아우 빠졌다. 그렇습니다. 더 큰 녀석이 잡혀주려고 맞았어. 아, 베이트 피시가 많으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올라옵니다. 아, 좀 사이즈가 크면 좋겠는데. 작습니다. 으아, 그렇죠, 그렇죠. 폴링 바이트. 역시 폴링 바이트. 아, 이 잡채 이런데 사이즈들이. 야, 아, 좋습니다. 아우, 손 아프다, 손 아파 이제. 아, 집이 가려고 했더니 나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좀 더 합니다. 아. 계속 하면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하루 종일 막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팔 아파요 이제. 아.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흘려보겠습니다. 아, 이제 뭐 더 잡아봐야 거의 지금 이제 들어갈 때도 없고 한 번만 더 흘려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흘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베이트 피시들이 몰려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체력이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원없이 잡아버렸네요. 원없이 아주. 띠띠띠트.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꺼내줄게.
아이, 너무 작잖아. 아, 굉장히 작죠? 아, 낮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어? 게이트 피싱 엄청 보이는데? 밑에 오군단이에 한 뭉치의 오군단이 보입니다. 일단은 아, 저 배가 모두 아 콜링 바이트 아, 또 쳤어요. 야 오군이 있으면 아, 걸었습니다. 걸어 얘는 아 오군이 요소들이야 되네. 얘들 정갱이입니다. 정갱이 오군단이 작은 정갱이. 야, 너 거기 가면 죽는다고. 너 거기 가면 죽어. 살려줘. 꺼내지도 못하게. 죽으려고 거리 들어가냐고. 아, 왔습니다. 등대 앞까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아이고 팔아.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 등도 아프고요. 오, 아이고, 아이고 온다가.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풀치 손맛 정말 진하게 봤네요. 그쵸? 아, 막 쌍거리 올라오고 폴링 바이트에 계속 풀치가 쳐서 이 저 쇼크리더도 계속 끊어주고 어 메탈 저 오늘 메탈 가지고 거의 했었는데요. 메탈하고 카드 채비요. 아, 나풀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저는 예상 밖이네요. 정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야간 풀치보다는 나풀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손맛도 좋습니다. 풀치 오군다만 한번 몰려오면 어마어마하게 때리기 때문에, 아, 대신, 그, 쇼크리더를 계속 잘라먹기 때문에, 어, 채비 손실도 좀 많습니다. 어, 와이어 줄을 갖다가 한, 제가 30cm를 쓰는데, 그 위에를 쳐버리네요. 계속. 와이어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까지 계속 쳐버립니다. 그래서 채비 손실이 좀 있었어요. 바닥 걸려서 채비 손실을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에 이쪽에 나중에 문어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오늘 정말 재미난 낚시했습니다. 아, 캐치파워 타다가 이거 게로웨이 포인트 유지가 되니까 정말 좋아요. 일단은 뭐 먼 거리는 갈 수는 없지만 가까운 연안에서는 포인트 유지하면서 낚시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들 이거 볼트 조정해서 패들 받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캐치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갈 때 좀 유용하고요. 그러니까 카약이 어느 건 나쁘고 어느 건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카약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저한테 카약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한테 맞는 카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로웨이 같은 경우는 연안에서 포인트 유지하면서 낚시하기 굉장히 좋고 캐치파워는 먼 거리, 좀 포인트가 먼 데 있다. 그런 데 갈 때는 캐치파워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날씨가 좋으면 바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피싱 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아,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오늘 좀 많이 잡아서 목소리도 커지죠? 아, 다음 주에 또 와봐야 되나, 여기?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답사겸 왔는데, 아, 답사가 아니고 진짜 망쿨을 해버렸네요. 답사가 아니고 망쿨을 해버렸습니다.